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복, 네. 저에게 이제 주신 시간이 2시, 5시 10분까지인데 PPT가 한 40매, 50매가량 돼요. 그래서 급하게 아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명도 교수 한 20년 만에 다시 본 것 같아요. 94, 5년 그때 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정말 북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줘서 많이 저도 배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이 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지금 3대 세습하고 있잖아요. 네. 김일성, 김정은. 네. 세계에서 3대 세습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권한 해군 기간에 북한에서 300만 명 숨어죽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2,400만 명, 지금 남한이 와 있는 탈북자 한 2만 5천 명 되는 걸로. 1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북한의 국민들도 지금 의식화가 돼가지고 머지않은 북한을 분기시지 않으면 자기들 머지않은 이제 아니, 제 질문은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막바로 되냐? 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독일 통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예. 독일 분단될 때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하시죠? 독일이 분단될 때 동독의 종주국이 누구죠? 소련이죠. 그때 독일이 통일될 때 소련은 힘이 커졌나요? 약해졌나요? 약해졌죠. 그래서 결국 무너졌죠. 그러니까 서독이 독일을 통일할 수 있겠죠. 지금 북한의 배후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더 커지고 있나요? 중국은 미국보다 더 힘이 세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중국이 지금 같이 옛날 소련처럼 무너지고 있나요? 힘이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중국은 자기네 세계 전략 때문에 또 다른 친중 정권을 북한에 만들 수 있겠죠.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에게 두 눈이 있으니까 두 눈으로 보셔야 돼요. 북한도 강명도 교수같이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죠. 동시에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과 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적인 강국이 누가 있죠? 미국이 있죠. 거기다가 또 영토를 접해 있는 나라가 러시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다로 우리하고 또 영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제 환경이 우리한테 우호적이냐, 남북한이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로 남북한 주민과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부터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의견이 점점 더 커져요. 능력은 우리도 어렵다고 그래요. 주변 4국은 말로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죠. 실제적으로는 국가 이익의 문제 딱 들어가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목을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박근혜 정부, 다음 정부까지 합쳐서 저는 절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반도에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던 저 평양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 통일은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절대 폭풍이라는 건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오는 건데요. 첫째는 경제 폭풍이 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안보 폭풍이 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강명도 교수가 얘기한 북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 폭풍, 한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안보가 아니라 경제 위기다. 세계적인 투자 자문회사 맥켄지라는 회사에서 지난 4월 달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다시 얘기하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는 깨구리 같은 것이 한국 경제인데 이 물이 점점 끓어서 결국 깨구리가 아 뜨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삶아 죽을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이런 심각한 위험에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산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통계 자료는 일일이 다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청년 실업은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를 섬기는 서번트 리더들이 될 텐데 얘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유복한 환경에서 지난 20년을 컸습니다. 안타까운 건 경쟁이 치열했던 것도 좀 안타깝지만 이 청년들에게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만 격려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30년 뒤에 이들은 세계를 섬기는 서번트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짧게 짧게 가다 보니까 깊게 말씀 못 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한데요.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 경쟁,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지역 경쟁 그러는 가운데 센카쿠열도, 독도, 북방사도 일본은 돌아가면서 다 영토 분쟁이 붙었습니다. 군비 경쟁까지 지금 심각해. 세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공고한 체제예요. 근데 이제부터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무섭도록 공고한 체제입니다. 1994년 김일성이가 사망했을 때 KBS 심야 토론 나갔다가 우리나라 분들은 wishful thinking하고 희망적 사고하고 현실하고 너무 혼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당위와 이렇다 하는 현실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저 빨갱놈의 쉐이드 그런 게 너무 격렬하다 보면 분석도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분석은 차분하게 정책은 애정을 갖고 2450만 북녘동포들을 어떻게 저 사탄의 체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건가? 그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면 분석도 막 오판하는 것 같아요. 김일성 사망 직후에 그 심야 토론에 나갔다가요. 김정일 체제가 얼마나 오히려 가겠냐. 제가 5년 이상은 갑니다 했다가 엄청 오해를 받았어요.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김정일 체제 20년 이상 지나갔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 절대 폭풍이 한반도에서 박살, 그럼 그 가운데 끼어있던 존재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외쳤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경제는 다소 세계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로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저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 문제지만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 문제다.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통일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중적으로 균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권은 너무 민족적 차원에서만 풀려고 했던 것이 아쉽고 이명박 정부는 너무 미국하고만 붙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쉬운 거죠. 두 정권 다 양쪽으로 치우쳤던 거죠. 저는 전략회의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정부에서 산하에서 일을 하니까 회의를 합니다. 2012년에 중국 전략가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결론, 한국 MB 정부하고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왜? 희망이 없다. 다음 정부에서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전략을 구사해 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또 잘못하면 미국이 삐지죠. 이해가 되시죠? 우린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저는 사중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민족의 대치선, 두 번째는 패권 국가인 미국 대 도전 국가인 중국의 패권 대결선, 세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해양 국가인 미국 일본 대 대륙 국가인 중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대치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진영 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진영의 영적 전쟁선, 이런 사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 한반도 분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복합적인 시각으로 보고 풀어야지 하나만 보고 푼다면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통일 문제 외눈만 갖고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갖고 풀려고 하지 말고 균형적인 두 눈을 갖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 지도예요. 미국의 샘웰 헌팅턴, 또 브레진스키, 또 헨리 키신저, 미국엔 그랜드 마스터들이 있어요. 그 밑에 스트래티지스트도 있습니다. 그 밑에 택티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어떻게 보느냐, 중국 전략가들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택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술. 그 전술 위에 전략이 있습니다. 임동원 씨는 택티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럼 스트라티지스트 대한민국에 있느냐. 근데 미국에는 그 위에 스트라티지스트 조셉 나이 같은 사람 위에 그랜드마스터, 그랜드 스트라티지스트인 헨리 키신저, 쯔비그뉴 브레진스키, 샘웰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경영합니다. 이 세계를. 이게 불이, 빨간불이 안 나오죠? 이걸, 이거는요. 빨간불 안 나오죠?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미국 지도자들이 미국 청년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할 꿈을 가져라. 이거 점 하나로 그냥 한반도는 다 가려지는데요. 근데 미국이 작은 나라냐?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를 그냥 다 들어가고 말아요. 저 위에 있는 텍사스는, 아니, 캐나다는 텍사스에 들어가고 말아요. 경제력이. 우리나라는 어디 들어갈까요? 우리나라는 플로리다에 그냥 다 들어가고 말아요. 이렇게 50개 나라가 모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정말 큰 나라인데 미국의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한테 미국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경영할 꿈을 가져라, 이거예요.
전 통일을 얘기하면서 너무 북한만 들여다보는 게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세계를, 하나님 나라 속에 세계를 경영하라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너무 북한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 욕하고, 난 저는 교회에서 너무 그런 식으로 메시지하고 싶고 특강하고 그거 박수치고 옳다고 그러고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사로잡히는 교회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계 속에 이루어갈 거냐 이런 꿈을 갖고 통일 문제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은 이 세계를 경영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가 북미가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겁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먹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집어먹는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절대로 한 나라가 집어먹지 못하게 프랑스, 저머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다섯 나라가 체크 앤 밸런스를 이뤄서 어느 나라도 유라시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 전략을 보면서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호연지기를 갖고 통일 문제를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나라가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친미 국가를 다섯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슬라브 계열을 divide and rule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터키. 왜냐하면 이 중동에 있는 원유, 그거를 잘 보장하려면 친미 국가로 터키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제르바이잔. 저 옆에 있는 카스피에 묻혀져 있는 석유가 세계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네 번째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나머지 순위파하고 시아파를 구분해서 모슬렘을, 이슬람을 divide and rule라는 거예요. 중부 유럽의 우크라인, 그 다음에 중동의 저 세 나라,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놀랍게도 헌팅턴이나 브레진스키나 헨리 키신저 모두 일본이 아니고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코리아를 반드시 친미 국가로 만들어요. 미 CIA가 1998년에 통일이 되는 걸 내다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세계 전략가, 지역 전략가 5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1년 내 회의한 결과가 책이 아니라 보고서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미국의 정보공개법이 있어서 50번의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정말 정부도 못하는 걸 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자예요. 기자. 여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KBS 기자예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는 내셔도 안 아까우세요. 그 비밀 보고서를 저한테도 보여준 거예요. 그건 절대 공개할 수 없는데 그 비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The presence of US Army to Korea. 주한미군 주둔 문제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절대로 통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아니하시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4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있다고 했잖아요. 통일 문제.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런 세계 전략 속에서 늘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실 때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했는데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면 이거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봐야 되는구나. 터키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거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봐야 되는구나. 아제르바이잔이 뭐가 뒤집어지고 있다. 이거 세계 전략에서 봐야 되는구나. 이란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 세계 전략에서 봐야 되는구나. 코리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같이 보시면 신문이 너무 재미있으세요. 이런 틀을 하나 딱 머릿속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있지만 건너뛰고요. 자, 근데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1년 8월 8일 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 군사력, 국가 브랜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주동 자귀라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자기네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패권 국가가 이렇게 쇠퇴하고 도전 국가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도전 국가의 국력이 패권 국가의 국력의 80%가 될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120%가 될 때, 이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도 저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한반도에서요. 누구하고 누가 싸워서요?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요. 감정적으로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1911년 10월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세계 전략가가 서울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한국이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부수도록 노력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미국도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이고 중국의 지금 지하 성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30%만 크리스찬이 되면 4억 2천만 명이 크리스찬이어서 미국이 다 복음화돼도 100% 중국이 30% 복음화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총 인구수에 있어서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제1의 절대 크리스찬 인구가 저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복음화가 되면 중동 복음화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가 통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미어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다가오지 않게끔 긴장. 금년이 갑오 경장 120주년이에요. 1894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안 먹히네요. 예. 바로 1894년에 일본은 처음에 잡고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는 러시아를 잡고 한반도의 종주권을 가졌습니다. 러일 전쟁. 예. 그 다음에 또 이걸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리고 나서는 집요하게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1905년에 을산득약으로 조선을 이제 대한제국을 집어먹고 마는 거죠. 그때 을산득약 체결할 당시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이동휘, 성재 이동휘라는 분은 그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군대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다섯 개 지역에 진지가 있었어요. 평양 진지, 전주 진지, 대구 진지, 원주 진지, 강화 진지. 그래서 평양 진지는 안 되는데요. 평양 진지는 북방을 지키는 거고요. 전주 진지는 호남을 지키고요. 대구 진지는 영남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중부 지방은 원주 진지가 지켜요. 그리고 한성을 지키는 건 강화 진지가 지킵니다. 근데 한 개 진지에 2,000명씩 있었어요. 연대 규모죠. 그러니까 다섯 개 진지에 합쳐봐야 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05년에 강화 진지를 지키던 2,000명, 바로 한성을 지키던 진지인데요. 5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때 대대장급으로 일하던 성재 이동휘라는 분이
전도사님을 강화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애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안 되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애국자들이 나오는데 1907년에 그 군대가 해산되고 말아요. 군대가 해산되고 날 때 그 군인들이 일어나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다 합쳐봐야 2,000명밖에 안 된다. 서울에 평양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만 명이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일러 전쟁, 일총 전쟁. 그리고 나서 태프트 가스랑 밀약을 체결해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일본이 조선을 먹는 조건 하에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 겁니다. 10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은 그런 밀약을 했어요. 누구 때요? 시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때요. 그 밀약을 한 사람이 미국엔 윌리엄 태프트라는 육군 장관이고 일본은 가츠라라고 하는 총리인데 1910년 일본이 총칼로 한국을 집어먹을 때 일본 총리는 가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대통령은 놀랍고도 무섭게도 이 태프트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또 동영상을 띄면 허문용 드디어 반미 정체성 본 드러내다. 이렇게 또 인터넷에 도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반미, 친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민족과 열방 속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크릿 트리티를 체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우남 이승만 시우드로 루스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규설 이런 여러분들이 준 그 친서를 갖다가 한국의 독립을 대한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 그러나 이미 밀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영국하고도 일미 일용 동맹 2차 동맹을 맺어요. 한 달 뒤에 일본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또 한 달 뒤에는 포스모스 조약을 체결해요. 다 이렇게 일본 영국 미국 영국 러시아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요 이게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은 저 트리티를 통해서 일본에게 조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식으로 3개 조약을 다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그랬나요? 늑약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가리키는 거죠. 저는. 을사늑약이죠. 그리고 군사권을 박탈하고 우리 땅도 팔아먹는 거예요. 청나라한테요. 간도도. 그리고 결국은 10년에 우리 국권까지 뺏어갑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이때 동아시아에서 120년 지난 지금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감각을 갖고 이거는 건너뛰겠어요. 이분들이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인데요. 이승만, 손종도 목사님. 손종도 목사님은 김일성의 멘토였다가 돌아가셨죠. 김일성이 19살 때요. 정말 귀한 분이고 저는 이때 이렇게 보니까요. 감리교가 정말 이때는 귀한 일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감리교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전덕기 목사님은 고아 출신입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숫장사인데 그 집에 입양됐다가 스크랜턴 선교사 집에 식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감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됐다가 종지기가 됐다가 집사가 됐다가 전도사가 됐다가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독립협회가 깨지니까 그 독립협회의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자기가 섬기는 상동교회 그 교회에서 바이블 스타디라고 기도회를 하다가 그분들이 몽땅 이분들이에요. 이승만, 손정도, 이동희, 김구, 안창호.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역사 의식을 갖고 헌신하면 그 동료들이 다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박수. 많은 교회 하면 좋죠. 뜻 있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하신 거예요. 결국 상동교회는 그런 뜻을 갖고 일을 하니까 부흥이 돼서 1910년에 서울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2,8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됩니다.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 그 33인 중에 네 분이 상동교회 출신이에요.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고아 출신의 목사님이 시대적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덕기 목사님은 1914년에 39인가 그 나이에 가버리셨어요.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들. 네. 도산 안창호도 38년에 가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신 이승만하고 김구. 김구 선생도 타살당하시고 이승만 대통령 90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살아남으시는데 피니쉬 후에 잘 마무리하셔야죠. 안타깝게도 마무리가 조금 약하셨죠.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됐는데 저분이 갖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꿈 철저한 기독교 나라입니다. 우남 이승만 장로뿐만이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님도 철저한 기독교예요. 나중에 그 나의 소원 보면요. 물론 많은 고난이 있으셨죠. 손종도 목사님도 이상총 운동을 하다가 49에 돌아가셔요. 김일성이하고 30년 차인데요. 19살 김일성이는 손종도 목사님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김일성이는 방황하는 거죠. 잘 키우셔야 돼요. 도산 안창호 이런 얘기가 당기고 와서 다시 지금 동아시아는 어떤 형세냐? 사자와 독수리와 곰과 네 마리 맹수가 싸웁니다. 악어, 미일 중러. 우리는 뭐죠?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주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이때는 일본 식민 사가를 얘기하면 오늘 일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사학자들은 토끼라고 가르쳤어요. 허리 잘린 토끼, 38선과 휴전선은 죽었습니다. 죽은 토끼는 네 마리 맹수의 밥입니다. 이게 100년, 70년의 역사라고 좀 보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통일되면. 이 밀림의 정글 속 가치에서 우리는 목자의 나라, 예수님 닮은 통일을 이루어서 목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문제는 좌로나 우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미래 하나님께서 저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세계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애굽을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요. 아수르를 중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중국을 왼쪽 날개로 통일 한국이 몸통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섬겨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은 통일이 꿈이 아니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 저는 하나님 나라. 이 개념 갖고 통일을 생각해야지 순서가 뒤집어지면은 교회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통일 문제를 꼭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체제 어떻게 볼 거냐? 저기도 국가입니다. 헌법이 있어요. 저는 북한을 집단이라고 그러고 막 욕부터 하면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현실은 당처리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나라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특징은 당이 끌고 가는 나라예요. 이거 북한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당 국가 체제. 군이 아무리 세도요, 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북한 전문가들도 많은 경우에 선군 정치라니까 군이 중심이다. 아닙니다. 공산국가의 핵심적 정치체제는 한마디로 당 국가체제인 겁니다. 당이 핵심입니다. 당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은 어디냐면 조직지도부라는 겁니다. 조직지도부. 조직지도부의 모든 부는 제1부부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조직 지도부만 제1부부장이라는 게 제1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직 지도부만 제1부부장이라는 놈이 네 놈, 죄송합니다.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제1부부장은 본부당 담당 제1부부장인데 그 사람이 이재강이라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두 번째가 북한 모든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당이에요. 군 담당 제1부부장 그 사람이 이용철이라는 사람인데 집에서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밤 12시 반에 이재강이 죽은 시간하고 비슷해요.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세 번째가 지방당 담당 제1부부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공안 담당 제1부부장, 행정 담당 제1부부장인데 그것이 장성택이에요. 행정 담당 제1부부장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조직 지도부에서.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 연구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북한은 당이 세다. 군 위에 당이 있다. 이 기본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북한 볼 때요. 언론에 나오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의 특징이 당국가 체제인데 북한은 당 위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수령이라고 하는 수령제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수령은 교실을 끌고 가는데 유일사상 10대 원칙, 유일령도 10대 원칙. 우리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제대로. 무서운 체제입니다. 여기가 해소돼야 돼요. 여기도요. 이럴 때만이 통일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될 때만. 근데 지금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띄겠습니다. 할아버지 때 사상으로, 아버지 때 군사로, 이제 김정은이는 경제로. 근데 우리는 군사강국하고 경제강국을 어떻게 할 거냐? 바꾸기를 원했는데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렵죠. 해방 직후에 북한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북한에 30만 명이 사주신 걸로 나오고요. 남쪽에 10만 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남침하면서부터 공산화가 되면서 10만 명이 월남하셨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 또 김창인 목사님, 최훈 목사님 다 이때 월남하신 거죠. 그래서 북한에 20만 명, 남한에 20만 명. 그런데 20만 명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나? 존경하는 우리 김명영 목사님 아버님이신 김관주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절하시다가 옥살이 하시고 공산화가 되고 나서 또 주일 성수하시다가 끌려가셔서 사동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시다가 전쟁 나기 3일 전에 총살당하고 마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일성의 외종조부인 육천 외종조부인 이 강양욱 목사님은 조선기독교대연맹을 만나서 많은 분들을 타협하게 하셨죠. 순교하거나 타협하시지 않은 분들은 지하로 숨어버리셨죠. 그래서 오늘 북한교회 현황은 그 타협한 분들도 공식적으로 진해가 자리받고 있는 13,000명을 통일전선부 통제하에 지금 두고 있죠. 두 번째, 그 아까 지하에 숨었다가 들통난 분들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계시고 구루터기 신앙인으로 지금 남아 계시죠. 언젠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평양에 가셨어요. 아니요. 평양 아니에요. 평양 아닙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던데 그 평양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을 가셨는데 36년 된 11조를 갖고 와서 평생의 기도가 목사님 만나서 안수 한번 받고 이 11조 교회에 드리고 떠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우시면서 얘기하는 성도를 이북 가서 만나셨다는 얘기를 벌써 얼마 전에 이런 게 다 녹화가 돼서 북한에 들어갈까 봐 겁이 나서 제가 세밀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늘 나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믿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저분들의 고통스러운 사람이 지금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이 구루터기 성도들이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황해도 쪽에서 축출돼가지고 함경 북도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다 하십니다. 새벽 3시에 콩깍지 까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지하 성도가 됐다가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그날 그 콩깍지만 산 건 기도였고 찬양이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기간에 제가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에서 학장과 교학 저자 또 이렇게 섬기면서 한 10년 이상을 일했는데요. 저희들이 2700명 이상 양육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대 초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이 형제 자매들이 듣고 북한에 들어가서 전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합니다만 예. 결국 이런 세 종류의 저는 지하 성도들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가 여기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북한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은 해외의 어느 지역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북한에 가시는 거예요. 왜? 내 양떼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다. 그래서 저들은 내 양떼다. 엄청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받습니다. 북한 가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 모퉁이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이반성 목사님이 14만 명 이상이 있다고 보세요. 또 우리 오픈도어의 김성태 교수님은 50만 명이 있다고 보셔요. 저는 절충해서 30만 명은 최소한 되지 않겠나. 이들이 300만 명만 된다면 북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북녘의 지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주일마다 잊지 말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언제나 되겠나? 2010년대 MB정부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요. 청와대 전략가를 만났는데요. 2011년쯤에 막 화를 내요. 2008년에 6개월만 밀어붙이면 김정일이가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보고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만 봉쇄하고 밀어붙이면 2010년에서 11년에는 통일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벌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을 이뤄내고 미국과 중국과 잘 가고 그리고 북한하고도 관계를 잘 만들어서 복음적인 통일의 토대를 쌓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이 분단 7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죄송합니다. 금년의 신년사에서 내년을 조선노동당 70주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45년 10월 10일 날 공산당의 모체가 북한에서 출범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에서 분단 70년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쪽의 지도자가 분단 70년을 다 봅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한민족, 분단의 포로가 된 한민족의 이 70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목회자 기독교 포럼에서 이렇게 복음 포럼에서 목회 포럼에서 이런 통일 문제로 신년을 시작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으신 목사님들이 키워드를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년 8월 15일까지 어떻게 맞이할 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3월에는 북한하고 비료 지원, 식량 지원 이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평화 대화를 하자고 나오자 그러는데 이미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한미 군사협력, 군사훈련 이거를 갑작스레 끊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북한도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나와야 됩니다. 대화로. 그래서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항상 쟤들 때문에 이것도 제가 너무 우리 편에서 얘기를 하네요. 북과 남이 다 잘못이 있겠죠. 공과를 굳이 따지자면 한 군은 북에 있다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 정도는 있다고 해서 쌍방이 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회담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도 어려워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년에 평양에서 정말 집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때까지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요 안 하면 중국의 총체적 국력이 미국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분단은 사중적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통일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분단은 고착화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10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정신 차려서 복음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바짝 기도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정말 가야 됩니다. 기오르규가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타고르가 우리 대통령 요번에 인도 가셨는데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불탈 때 온 인류가 환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요. 인구는, 영토는 영국만 해집니다. 근데 인구는요. 독일보다 많아져요. 독일이 8천만인데요. 우린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8,500만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 3대 강국, 4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다가 선진국가는 국유지가 평균 30%예요. 우리는 국유지가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쓸 수 있는 국유지가 9%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공재를 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이 국유지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는 몇 퍼센트가 국유지가 되냐면 63%가 국유지가 돼서 세계 유례가 없는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난 70년간 북한 동포들이 지킨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북녘 땅을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 겁니다. 북녘 동포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반도국가가 해륙국가가 될 것이고요. 해양과 대륙을 갖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후후발 국가에서 선도국가가 됩니다. 많은 세계 석학들이 한 얘기를 결론을 저 밑에 썼는데요. 세계 속 한국 역할, 한국인 생각이,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점점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그걸 너무 즐기세요. 국내에서 죽을 쓰다가도 해외 나가면 온 나라가 우리 대통령 받들어 모십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때 정말 정부 지도자들과 우리 사회적 지도자들이 잘 이거 방향을 잡아야 돼요. Fast follower. 그동안 열심히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first mover입니다. Galaxy S. 뭐, 뭔가요? 그, 삼성이 만들면 이제 그게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LG가 무슨 거, TV 큰 거 해서 뭘 하면 그게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뭘 하면은 아시아에서 1등만 해도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김기수 같이 세계 챔피언 한 번 나오면 아주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청소년들은요,
하면 아시아 1등은 신문에도 안 나와요. 무조건 세계 1등입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김연아. 제가 저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어렸을 때요. 제 때 제일 잘 타던 아이가 이영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1등한 아이예요. 우리 친구 또래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어른이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태범이라는 애가 어느 날 나오더니 확 1등을 해버렸어요. 아시아 선수는요, 5,000미하고 10,000미에서는 아예 3등 안에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 올림픽 기간에. 근데 이수훈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나오더니 갑작스레 10,000미터에서 은메달 따고 5,000미에서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했다면 1등입니다. 그것도 세계 1등.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블레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이요. 자, 무엇 할 거냐? 이제 기도하고요. 준비하고 실천하자. 저는 결국 하나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만들기인데 창세기 백성 만들고 출애굽에서 주권 만들고 여호수아에서 영토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었듯이 우리 민족의 분단도 영토 분단, 체제 분단, 국민 북한의 남침으로 국민 분단, 총체적으로 삼중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토 통일, 주권 통일, 국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 국민이 하나 되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평양 가서 우리가 성회를 2015년부터 하자. 지금부터 함이 하나 되는 통일을 시작하자.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거는 저는 여기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막 그냥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육두문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대통령들은 다 시대적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화를 이뤄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북방정책,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까지 하셨죠.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다가 김일성 주석이 이제 사망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서 화해의 길로 가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어보려고 물론 노태우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애를 쓰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왔는데 저는 우리 대통령들은 다 시대적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신 걸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보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가자. 너무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그게 우리의 역사인데 저는 반성하는 거는 좋지만 자학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사람 세우는 쪽으로 좀 가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권이 분단됐으니까 주권도 이제 세워가는 그래서 2018년쯤 가면은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와의 대결을 끝냈는데 30년 뒤에 평창올림픽 평화를 노래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평창을 노래할 창.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는 곳에서 음란의 재전이 아니라 성령의 재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세계 선교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고 복음 통일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마식령 스키장을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우리만 하자 이러지 말고 좀 아량과 배포를 해서 2018년에 올림픽의 동계올림픽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십니다. 우리 저 정치 일정에 따르면요. 근데 폐회식은 다음 대통령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해서 같이 하면은 세계 속에 평화를 부르는 노래하는 마을 평창에서 멋진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이 되면 6.25 전쟁 끝난 지 70년이 됩니다. 70년. 이때까지는 온전한 통일을 이루도록 해보자. 2023년까지는. 그래서 15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그럼 지금부터 딱 10년 남은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북한은 평등, 남한은 자유를 키웠는데 평등과 자유는 절대 못 만납니다. 그 이게 만나려면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자유, 평등, 사랑으로 혁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불란서 대혁명입니다. 근데 불란서 대혁명은 왜 실패했나? 그 사랑이 하나님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 북한을 우리가 포용하려면 인간주의적인 사랑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민족을 자유와 평등의 영원한 대결 구도 속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결국 통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국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통일이 준비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노력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도 건너뛰겠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앞으로 몽골 사람들이 솔롱거스라고 그런다는데요. 솔롱거스는 무지개란 뜻이죠. 그래서 무지개,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뒤에 주신 그 무지개 민족, 그게 우리 민족, 솔롱거스라고 몽골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 통일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될 때, 하나님, 이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노력으로 10년을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